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전시성 내주기 M4 제34강 전시사 5부의 두 번째 시간, 영문 독해 시간입니다. 앞 시간에는 전시사 5부의 대표 개념, 사람일 때는 소유, 사물일 때는 구성, 그리고 그 반작용적 개념인 각각 박탈과 그리고 재개에 대해서 일단 개념을 알아보았죠. 그리고 이어서 소유의, 전시사 5부의 소유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영문 독해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 개념과 의미를 갖다가 체화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문입니다. 자, one of the most impressive and fully preserved examples. 뭐 여기도 오브는 워낙 자주 나오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보면 로만 어빌리티 가운 로만 어빌리티의 뭐 좋은 예, 그죠? 예 중에 또 오브가 있으니까 하나는 이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를 이 one은 작은 거니까 작은 거고 example은 복수니까 큰 거죠, 그죠? 다시 한번 개념을 갖다가 정리하면 작은 것이 오버를 타고 이렇게 오면은 구성의 의미가 되고 큰 것이 오버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보유, 소유의 의미가 된다 그랬죠.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 앞뒤 전후에 따라 가지고 착각하는 바람에 이 전시사 오버를 두고 고민하는 학습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 시간에 설명했던 우리가 논의했던 그 어떤 개념적 원리를 가지고 이제는 분명히 딱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뭐, 어떤 예들 가운데 하나냐 하면은 가장 인상적이고, 그리고 완전히 뭔가 preserved, 뭐, 보존된 어떤 여러 가지 예들 중에 하나. 그죠? 하나가 뭐, 근데 무엇의 예냐 하면은 the Roman ability, 로마 사람들의 능력이죠. 로마 사람들의 능력인데, 능력이니까 be able to로 가니까 to 부정사로 연결되는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exploit는 앞에서도 몇번 했습니다. exploit가 개발하다, 그죠? 개발하다. 근데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 식민지 시대 때 보면은 뭐 plantation 대농장을 갖다가 뭐 가꾼다든지 경영한다든지 아니면 광산 채굴을 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다 개발하다는 의미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 토착 주민의 권리를 갖다가 빼앗아 옴으로써, 그죠? 그 어떤 개발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반대 개념으로는 착취하다는 개념으로 exploit가 사용된다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개발하다, 이용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interior space, 뭔가 내부 공간인데 내부 공간을 갖다가 활용하는 로마 사람들의 어떤 능력 중 여러 가지 어떤 예들이 있는데 그 예들 중에도 가장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면서 완벽하게 보존된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In conjunction with인데, 뭐뭐와 결합하여 또 이용한다? 또 use love Greek columns입니다. 여기까지네요. 주어부가. 그래서 Greece의 이 column은 기둥입니다. 기둥. 기둥을 활용해가지고, 그와 접목을 시켜서, 이런 말이죠. conjunction. 시켜서 내부 공간을 활용하는 로마 사람들의 여러 가지, 능력 중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깊은 인상을 주고, 그리고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것 중에 한 예가 뭐다? Was the Pantheon이다. Pantheon 신전이다. 이래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정관사 the를 붙였습니다. The Pantheon 했는데 이게 이제 고유명사에 정관사를 붙이지 않는 경우와 붙이는 경우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원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 시간에 좀 하기 그렇고요. 빨리 쌤이 지금 욕심이 빨리 전치사하고 영문법 강의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딱 잡으면 영어로부터 자유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좀더 깊이 있게 영어의 원리를 갖다가 다루고 싶은데 지금 만약에 그 난전을 펼쳐버리면 너무 좀 레벨 차도 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강의가 될것 같아가지고 쌤은 괜찮습니다만은 학습하는 여러분들이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영어로도 자유를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거기에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The Pantheon. 이 판테온 신전은 built by Hadrian. 뭐 로마의 다섯 명의 황제 가운데 뭐세 번째 황제라 그러는데요. 뭐 로마 전성기 때. 그래서 Hadrian 황제에 의해서 건축된 판테온 신전은 was temple 신전이었는데 그게 이게 이탈릭체를 해놨죠, 그죠? Dedicated to 했습니다. To. 어디에다가 바쳐진, 누구에게, 이때는 헌사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give to의 의미입니다, 이게.
조금 더 숭고하게, 좀 장엄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디에 헌정된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to가 귀속의 의미입니다. 이 지금 귀속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앞 시간 앞에 선생님이 안 했는데 let's drink 하죠. let's drink 하고 만약에 our health 이렇게 해봅시다. our health. 이게 뭘 씁니까? let's drink. 자, 건배 이러죠. 그죠? 그럴 때 보통 사람들 우리가 이제 우리말 위하여 하죠. 그죠? 이것도 영어 공부하는데 조금 방해가 됩니다. 위하여 하니까 다 for인 줄 아는데 for가 아니고 to를 씁니다. to. 이 to가 어떤 의미냐면 이 잔을 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 잔을 마시면 우리가 건강이 좋아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잔을 갖다가 건강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이 잔을 바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Let's drink to가 그러니까 for를 쓰지 않고 to를 쓰는 게 이 잔을 누구에게 바친다 즉 누구를 위한 잔이다 이 말이 그에게 바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보면 또 뭐 일상생활에서 toast to도 쓰죠. 그죠? toast to 응? our health 이러면은 한 잔 톡 틀어 넣는 좀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dedicate to도 이 let's drink to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마시다 이랬다. let's to drink let's drink to our health 할 때 to 우리의 건강에 바친다 이는 모든 신들에게 이 사원을 갖다가 바친 거다니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 판테온 신전 안에 그리스 로마 뭐 신화에 나오는 혹은 뭐 그것도 로컬한 토착적인 어떤 그런 모든 신들을 다 모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 신전을 바쳤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자, 그 다음에 디판테온, 판테온 어디 가버렸습니다. 디판테온. 자, was made love.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오브가 나오죠. 그죠? 공부하는 오브가 나오기 전까지 지금 이 dedicate to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was made of solid concrete 했습니다. 아주 견고한, 그죠? 이 solid는 딱딱한 의미보다도 뭔가 굉장히 견고한, 견고한 concrete로 만들어졌다. 이 오브가 구성, 소재이기 때문에, 그죠? 이 판테온 신전이 이렇게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 판테온 신전이 구성요소로서, 구성요소로서 뭔가 견고한 콘크리트를 갖고 있는 거고,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솔리드 콘크리트가 판테온 신전을 갖다가 구성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 절대 이제 안 헷갈리겠죠? 자, 이 구성입니다. 이 재료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아웃 오브는 추출하는 개념이지만, 오브는 그 재료가 재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구성 요소다 이래 되죠. 그리고 consists of 그죠? 뭐뭐로 또 구성되어 있다 이래죠. around 둥근 main room입니다. 둥근 중간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중심된 방이다. 뭐 그리고 topped 요 top은 요 top 탑입니다. 동사로 쓰여 가지고 어디에다가 제일 꼭대기에 뭘 top 올려놨다는데 뭐에서 올려놨다? by a dome. 그러니까 천장이 돔으로 처리된 중앙에 커다란 어떤 원형 방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들어가면은 탁 가면은 여기에다가 전체가 이 중심된 어떤 공간 이 방이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다른 요소가 있든지 하겠죠. 우리 스크럼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it was fronted by a porch. porch는 앞에 현관에 들어갈 때 앞으로 살짝 좀 이렇게 나온 곳이죠. 그죠? 요즘 전원주택 보면은 들어갈 때 데크가 있고, 그리고 현관 바로 앞에 이렇게 문을 살짝 내줘. 그죠? 천장을 이렇게 딱, 뭡니까? 이래. 기와 지붕 같이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판테온 신전은 뭔가 앞으로 나왔는데 뭐가 앞으로 뭐에 의해서 앞으로 나왔느냐 하면 포치가 앞으로 나왔다 이런 의미가 되죠. 지금 수동이니까 그죠? 그래서 Corinthian columns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 풍의 기둥이 아니고 코린트식의 어떤 기둥으로 딱 장식이 된 포치가 전방에 딱 나와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게 앞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의미겠죠. 이러고는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죠? 들어가면은 안에는 이런 둥근 원형 방이 있고, 이런 구조라는 거죠. The interior of the temple, 이 판테온 신전의 내부는 was lavish, 좀 넉넉하게, 뭔가를 막 물 쓰듯이 막 쓴다 이러면 좀 낭비적이고, 그리고 막 굉장히 화려하고, 막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화려하게, 색채가 칠해져 있고, 그리고 decorated with gold,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뭐 여기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돌아가서 보면 이제 be made up 하고 consist of의 of가 구성의 of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according to, 이거 또 나오죠? 일치. 그죠? According to modern science. 현대 과학에 따르면, 현대 과학에 의하면, so it would seem 했는데, 이 뒤에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가. 그렇게, 뭐, 보이는 것 같기도 해. 그럴듯해. 좀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 가정법을 살짝 썼기 때문에, 100% 그렇다 이런 건 아니고, 뭐, 그럴듯해. 좀이 정도 뉘앙스입니다. 뭐 그럴듯한데 이 이야기가 현대 과학에 따르면 everything 당연히 단수죠 그죠? that exists 하니까 여기 이제 단수고 이렇게 매칭이 됐고 그 다음에 is made up of입니다. up이 이제 들어간 거를 보자 이거죠. 아까 be made of는 그냥 단순히 구성 재료인데 여기는 up이 완전히 채우다라는 의미에서 완성의 의미이기 때문에 뭐뭐로 완전히 구성되다 이루어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은 뭐로 구성이 돼 있어? A very few인데, 이 a few가 좀 긍정적이죠, 그죠? 많다라는 의미로 표현하는데, 이 very가 와가지고 더 강조하는 겁니다. 아주 많은, 다양한 종류의 뭔가 fundamental physical entities, 어떤 사물을 갖다가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물질이죠, 그죠? 다양한, 아주 다양한 기본 물질들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다 하는데,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휘치는 앞에 나오는 fundamental physical entities 받는 관계 대명사죠. 자, 이, 기본 물질들은 뭔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in accordance with, 뭐뭐와, 이게 뭐뭐에 따라서, according to하고는 다릅니다. with가 왔을 때는. 먼저 설명을 할까요? 뭐냐면, 이때 with는 관계라 그러죠. 관계. 요건 딱 일치부합하는 거고, 요 내용이 바로 현대 과학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바로 그거다. 이런 의미 according to고. 이때 with는 관계라 그래요. 관계. 관계는 크게 조화적인 관계, 잘 어울리는 관계가 있고, 뭔가 대립되는, 배척되는, 뭔가 부조화의 관계가 있다. 근데 이게 accordance가 와 있기 때문에, 그죠? 뭔가 코드가 같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조화로운 관계죠. 그러니까 with를 to를 안 쓰고 will을 쓴 거는 이 어떤 움직임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이것이 뒤에 나오는 precise physical laws, 정확한 어떤 물리적인 법칙과 조화를 잘 이룬다. 그 물리적인 법칙을 따라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물리적인 법칙을 어긋나지 않고 그것에 어느 정도 맞게 조화롭게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to 가버리면 그게 딱 맞춰간다 이런 뜻입니다. 전혀 뉘앙스가 다르죠, 그죠? 전치사 하나에 따라, with냐, to. 전치사에 따라가지고 뉘앙스가 사뭇 달라지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뭔가 기본 물질들로 이루어지는데, 그 기본 물질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뭔가 자연의 물리적인 법칙과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잘 들어맞는다. 이런 뜻이죠. 여기까지가. 자, 특히, Everything that has to do with, have to do with. 여기까지는 뭐뭐와 관련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여기다 이제 have something to do with 하면 제법 관련이 있다. have much to do with 하면 상당한 관련이 있다. have nothing to do 하면 뭐다 아무 관련이 없다 이래 되는 거죠. 자, human life. 우리의 인간의 어떤 삶과 뭔가 관련이 있는 모든 것들은 is, 역시 is everything이니까 made up of. 다시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뭔가 물질들인데 physical entities, Interacting, 상호작용을 하는데 다시 in accordance with precise physical law 이렇게 했습니다. 뭔가 동어반복 같고 주문분 하는 것 같은데 위에는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밑에는 강조하는 게 뭡니까? Human life입니다. Human life. 우리의 삶과 우리 인간의 어떤 삶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도 다 이렇게 뭐다 자연의 어떤 물리적인 법칙을 따라서 서로 움직이는 상호작용하는 어떤 물질들로 이루어졌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문분 하는 것 같지만은 다릅니다. 여기서는 human life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we are, it seems 됐습니다. 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하고 we are no more than complex fragments of the physical universe 됐습니다. 이 물질로 이루어진 이 우주의 이 전체고 여기 역시 of도 구성이죠, 그죠? complex fragments가 the physical universe를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 physical universe가 이 complex fragments를 하나의 부분적 요소로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오브의 방향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뭐 보기에 노무화된, 이게 지금 전치사가 아니지만 이탈릭처라는 거는 이 노무화된을 정확히 알자 이거죠. 아닙니다. 아니. 끝나고 난 뒤에 노무화된, 노랄스된, 남무화된, 날랄스된 대해서 간략하게 암기하는 방법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왜 안이 의미가 되고, no less than이 왜 as much as가 되고, 그 다음에 남모아되니 왜 at the most가 되고, 그리고 not less than이 왜 at least가 되는지는 이거는 나중에 저 뒤에 비교 파트에서 할때 공부하기로 하고요. 지금 여기는 간단하게만 이야기할 겁니다. 자, 아무튼 남모아되는 안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적인 우주에 아주 복잡한 어떤 여러 가지 단편 조각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 당연하죠, 그죠? 이 광활한 우주에 인간이란 존재가 사실은 뭐 뭔지도 안 되죠, 뭔지도, 그죠? 자, 그 다음에 human bodies, 인간의 어떤 육체라는 것이 are made up of cells. 우리가 이제 앞에 human life라 했기 때문에 human life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human life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다? body죠, body. mind도 있고 spirit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물질로 이루어진 건 body니까요. 그래서 human bodies are made up of cells. 우리의 신체는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이 세포는 which in turn 다시 이런 말입니다. 일단 세포로 이루어지는데 인턴은 뭐냐면 그러면 세포는 뭐냐? 이렇게 이제 세포 차례야 이런 겁니다. 인턴이 뭔가 차례로 이런 뜻이 되고 by turns입니다. by turn 복수입니다. 이건 교대로라는 뜻입니다. 교대로. 왜 복수를 쓰느냐? 교대한다는 자체가 둘 이상의 어떤 개체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by는 이제 하나의 수단적인 의미입니다. 돌아가면서 서로 교체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의미를 by turns 이거는 교대로 이런 말이고 intern은 이제 in it's your turn 이렇게 하면 돼요. 너 차례야 이래 되죠. 그죠? 그러니까 intern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럼 세포 차례는 뭐냐 하면 그럼 세포는 이래 되는 겁니다. 세포는 made up of complex organic molecules 뭔가 분자로 유기적인 분자로 또 이루어져 있어. 세포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다시 인턴 그러면 분자는 뭐야? 에이텀으로 made up of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다시 원자는 made up of electrons 전자와 뭐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이제는 좀 기니까 마지막 이제 마감을 하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는 being 분사금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대로 절로 표현하면 and protons and neutrons in turn are made up of 이래 가는 거를 끊고 분사구문으로 빙으로 딱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being made up of quark과 gluon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죠. 현재까지는 quark가 옛날에는 atom, 쌤 어릴 때는 atom 이상은 더 이상 못 자른 데였습니다. 그러다가 뭐 조금 가니까 또뭐 전자가 나오고 양성자 중성자 나오고 지금 쿼크까지 와죠 쿼크 그리고 글루온은 뭔가 쿼크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도록 매개를 해주는 어떤 물질이다 이래 돼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또또 또 잘릴지 모릅니다. 크기라는 것 자체는 뭐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보다 더 작은 게 존재하면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큰 거는 또 그보다 더큰 것이 또 존재할 수 있으니까는 자 여기는 뒤에 내용은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내용들이죠. 또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포, 그 다음에 분자, 원자, 그 다음에 원자는 뭐 양성자, 중성자, 전자, 그죠? 그리고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다시 쿼크하고 글루온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자라는 거고, be made up of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be made of와 구분해서 알자라는 뜻이고요. 이제 노무화된을 갖다가 선생님이 여기 쓰실까요? 노무화된, no less than 이렇게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노가 오면 몽땅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he is not a doctor 이렇게 하면 그냥 의사가 아니야라고 단순 부정을 하는 건데 he is no doctor 이래 버리면 이거는 의사가 아니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더 부정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의사라니 택도 없어 뭐좀 이런 양수도 되고 아니면은 뭐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돌팔이다 뭐 이런 식의 완전히 그 반대로 확 뒤집는 역할을 노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는 몽땅 부정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노는 뭘 부정해? 비교하는 것도 부정한다. 땐 비교니까 그죠? 그러니까 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같다라는 의미. 그런데 모아는 긍정이니까
긍정을 갖다가 또 부정해 버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긍정을 부정하니까 부정적으로 갔다 이래야 되죠. 그죠? 요렇게 요렇게 할까요? 요렇게 부정적으로 갔다. 그러니까 아니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는 less than은 역시 똑같다. 놓고 오면 같다. than을 부정해 버리니까. 그런데 less가 부정인데 부정을 부정하니까 긍정이 되죠. 따라서 긍정적으로 갔다 이라니까 얼마만큼 된다 하니까 as much as 이래 가는 겁니다. 자, 이해 됐죠? 그리고 at least와 at the most는 not more than 그죠? 그리고 not less than 이렇게 되죠. 있었을 때 이걸 쌤 설명하려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외우는 법. 그냥 at, not 하니까 at. 발음도 같죠, 그죠? 그 다음에 not more than은 most입니다. 그냥 most, at the most. 그러면 not less than 뭐가 되겠습니까? at least 이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외우면 됩니다. 일단은 외우고 나중에 요 자세히 공부하기 하기로 하고요. 아까 no more than, no less than은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설명의 답니다. 핵심인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고래 공식이라 그러죠. A whale is no more a fish than a horse is. 아주 유명한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고래는 말이 어류가 아닌 것처럼 물고기가 아닌 것처럼 물고기가 아니다라는 그 문장이 왜 그런 뜻이 되느냐를 이해를 함으로써 no more than, no less than도 같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 있는 같은 문법입니다. 사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그냥 쭉 지금 노랗게 칠해진 어휘가 안 보이죠? 자, 쭉 가보겠습니다. Jack waited until the party started. 자, 파티가 시작될 때까지 잭이 기다렸는데 뭐뭐 하기 전에 before he made his way 뭔가 그의 길을 가다 이런 말이죠. 가서 어디로 갔다? Into the parlor 하니까 이제 대연회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가 연회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파티가 시작할 때까지 잭은 기다렸어. 이걸 내려가면서 해석하면 잭은 파티가 시작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리고 연회장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내려갈 때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when, before 따위의 접속사로 연결될 때 거꾸로 올라가도 되고 내려와도 되는 이러한 어떤 해석이 됩니다. 문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되는데요. 다시 해보면은 잭은 파티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 그죠? 여기가 before니까 그 후에 그는 연회장으로 들어갔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it was a small group. 뭐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 이런 말이죠. As Garland had said. Garland가 말했듯이 뭐 모임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 하지만 the women 여기에 이제 the를 붙인 거는 이 parlor 연회장에 참석한 여성들이죠. 그리고 여성들은 had dressed in 이 과거 완료로 쓰고 있는 거는 그 과거 시점에서 이미 그렇게 의복을 다 차려 입고 있었다. 좀 이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이거 같은 그냥 were dressed in 이라고 과거로 쓰도 의미는 전혀 상하지 않죠. 그죠? 근데 had dressed 라고 쓴 것은 뭔가 또 능동으로 쓴 것은 적극적으로 그 연애에 참여하기 위해 가지고 옷을 잘 차려 입고 있었다. 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옷을 입다 라고 할 때는 in이죠. 그죠? 왜? 몸이 옷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비교해서 알아야 될 것은 옷이 아니고 그 외에 몸에 걸치는 뭐 기타의 것들 장신구들 이런 게 있죠. 그죠? 뭐 시계라든지 반지라든지 목걸이라든지 귀걸이라든지 뭐 모자라든지 이런 거 등등 다 뭐다 안으로 쓴다라는 거 반드시 챙기고요. 그래서 뭔가 눈이 아플 정도로 아주 화려한 어떤 색상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재료가 보면 재질이 실크나 아니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떤 주름 치마 그죠? 레이스가 깔려 있는 거 이게 이제 폭스로 쓰고 있는 것도 이게 종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다양한 종류의 비단옷 그리고 아주 다양한 형태의 뭔가 주름진 그런 어떤 고급 의상을 갖다가 다 착용하고 있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the man in 또 나오죠 그죠? 남자들은 formal black frock coats, frock coats라 그러죠. 뒤에 이렇게 우리 그 뭡니까 오케스트라 지휘자 보면은 스가 있을 때 뒤에 꼬리 그 양복 쭉 빠진 거 있죠 그죠? 그걸 갖다 frock coats라고 합니다. 그게 가장 전형적인 어떤 그런 예복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소규모 그룹인데 굉장히 잘 차려입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제한된 어떤 상류계층의 사람들이다. 좀 이렇게 느낌이 오죠.
Jack is the 뭔가 이제 편안하겠다 이 말이죠. His shoulders back 뭔가를 뒤로 이제 이렇게 좀 움츠리고 긴장을 했다가 딱 뒤로 이제 이렇게 제꼈다는 이야기죠. 어깨를 편안하게 딱 제꼈는데, 근데 feeling on cast는 뭔가 좀 불편한 그런 어떤 자유라고 하니까 살짝 조금 불편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freedom을 썼지만 accustomed freedom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어깨를 이렇게 뒤로 딱 제꼈다라는 의미에서 뭔가 이제 조금 심적으로 한가롭고 자유로움을 느꼈는데, 그게 뭔가 좀 그래도 좀 어색했다 좀 이런 양식입니다. 자, in the cut 이뭐 재단이죠, 그죠? In the cut of garlands made of 이건 of가 반복음이기 때문에 다시 만들었다, 다시 이제 뭔가 가공을 했다, 수선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garland가 다시 손을 본 그런 어떤 뭡니까? cut 요건 이제 재단이니까, 재단을 그래 해놓으니까 뭔가 좀 몸을 뒤로 딱 제꼈을 때도 그닥 그렇게 편안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좀 이런 뉘앙스입니다. 자, the fabric. 자, 그런데 이 이제 옷의 재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The fabric 옷의 섬유는 재질은 was old and rich. 상당히 좀 오래되었고, 그리고 좀 이때 rich는 이제 좀 부자의 것이다 이런 말이니까 좀 값비싼 것이다 좀 이런 뉘앙스입니다. 자, it smelled of money였습니다. 그러니까 old and rich 하니까 우리도 옛날 그 고가 앤티크 그럽니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비싸죠, 그죠? 그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옷에서 뭐 어떤 냄새가 났어? 돈 냄새가 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Smelled of money. 아마 이런 표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Smelled of money. 아, 그 옷을 딱 보니 돈 냄새가 쫙 풍겨. 뭔가 그 차림입은 사람이 돈이 많게 보이는 그런 옷차림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it smelled of the life. 그리고 뭔가 그 옷에서 뭔가 삶의 향기가 싹 묻어나. 이런 표현은 상당히 보기 좀 우리 일반적인 뭡니까? 수업 영역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그런 표현들입니다. 잘 챙겨 두고요. Smell of death, 죽음의 어떤 기운이 묻어났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겁니다. Smells of dust이란 뭔가 캐캐 묵은 냄새가 났다. 먼지 같은 냄새가 났다. 이렇게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뭔가 돈 냄새가 나고, 그게 뭔가 어떤 삶의 향수가 살짝 묻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향수라고 설명한 거 이게 뒤에 과거 완료로 이전의 경험을 갖다가 표현하기 때문에 쌤이 이걸 향수라고 했습니다. 자, had once 한때 been his. 즉 his life라는 뜻이죠. 그가 과거 한때 누렸던 그잘 나가던 시절에 그 어떤 삶의 그 어떤 향수가 이 옷에서 살짝 묻어났다면, 옛날에 잘 나가던 그 시절이 싹 떠오르겠다 이런 뜻이죠. And for a moment, 잠시 동안 he wondered, 뭔가 생각에 잠겼는데, if there was anyone, 혹시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who might 혹시 recognize him, 그런 자신을 갖다가 알아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any American businessman, 어떤 미국 상인인데, who had dealings with him at his uncle's brokerage. 이 brokerage는 본래는 brokerage에서부터가 brokerage입니다. 옛날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개죠, 중개. 우리 broker하죠. 그게 brokerage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실인 his uncle's brokerage 이래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의 삼촌의 어떤 중개소에서 그와 함께 거래를 하던 했던 그런 미국인이, 혹시 그를 알아보는 그런 미국인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고 잠시 동안 생각했다 이런 말이죠. 혹시 안면에 있는 친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게 는 smelled of money, smelled of life. 우리 저 앞에 예제에서는 뭐가 예문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Taste of garlic 그리고 smells of paint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자, 이때 오브가 구성 요소의 오브를 표현하는 오브다라는 거 충분히 알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he that is slow to 뭐뭐 하는 게 느리다 이런 말이죠. 네? be slow to 뭐뭐 하는 게 느리다. rest는 막 락! 이런 느낌입니다. 화를 확 내다 분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뭔가 화를 내는데 좀 느린 사람, 그러니까 화를 좀잘안 내는 사람 이런 의미가 되겠죠. is over great understanding입니다. 대단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다,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화를 갖다가 잘안 내는 사람은 뭔가 이해심이 깊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이게 이제 불가 이야기, 뭐 쌤은 좀 그런 쪽으로 좀 마음 공부를 하는 편이니까 관계되면은 자꾸 생각이 나서 한마디 하는데요. 이제 선생들이 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얻었다라는 말 자체도 그렇지만 깨달았을 때, 깨달음에 딱 도달했을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이게 화가 안 올라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탐, 진, 치 가운데 중간에 진, 탐은 욕심이고 진은 이게 성냄, 화냄이고 치는 무진데 이게 그 자리를 딱 챙겨나고 나면은 가장 첫 번째 변화가 화가 안 올라온다 이런 거예요. 화가 나야 되는 자리에서도 화가 안 난다라고 그럽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뭔가 화를 갖다가 잘 안 내는 사람은 대단한 이해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야 이런 뜻이죠. So such a person appears to understand himself and human nature. 이와 같은 사람은 뭔가 자기 자신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본성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and has a great command over, 지배니까 over를 썼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저 그걸 갖다가 잘 통제한다는 이야기죠. His emotions, 그의 감정을 또 잘 통제를 해. 자, he doesn't wear his emotion on. 나오죠, 이제. 뭔가 걸치는 거는 다 on이라 그랬죠. 앞에는 be dressed in, 그죠? 옷을 입는 건 in인데. His slave입니다. 보통 여기 이제 heart를 보통 이렇게 씁니다. Wear one's heart on his sleeve 하면은 이 sleeve는 이 옷 소매라기보다도 이 팔 소매를 이야기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arm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좀 무력, 무기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도 주면서 또 겉으로 안에 있는 걸 겉으로 드러내지 낸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doesn't wear his emotions 혹은 his heart를 on his sleeve 그 옷 소매에다가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Led 오히려 they are governed 무엇에서 통제되느냐 하면 his volitive domain 이 volitive 변화 위라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지 영역 즉 그의 의지 그리고 뭐뭐와 함께 injunction with 한 번 더 나오죠 그죠? 앞에 한번 나왔죠? his cognitive domain입니다. 그의 어떤 인지 영역 인지란 이야기 자체가 understanding 하고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성적으로 뭔가 화가 빡 올라오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뭔가 사리 판단을 하는 거는 cognitive domain인데 그걸 갖다가 화가 올라올 때 의지력으로 딱 잡는 거는 뭐다? volitive domain이다 이런 의미거든.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this is a sign. 이거 어떤 표식이냐면 뭘 가리키는데 뭘 가리키는 표식이냐면 he's a man of great wisdom. 그죠? 나오죠? 대단한 지혜와 그리고 이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화가 탁 올라올 때 화를 내지 않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쌤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람 딱 만나가지고 딱 보면 열에 아홉 이상은 그냥 뭔가 화가 좀 나겠다 싶을 때는 막 어김없이 총알같이 팍 튀어나옵니다. 화가.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훌륭한 덕목입니다. 이 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자꾸 또 다른 데로 흘러가려고 하는 이걸 또 쌤이 또 cognitive domain과 volitive domain 가지고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govern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we conclude then. 자, 우린 그때, 그러면, 이런 의미입니다. 현재니까. 우리의 결론은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We conclude that for this plan. 뭔가 교육을 위해서. As well as for. 그죠? 동격으로. 동격이 아니고, 뭡니까? 평행구조로 나왔죠. 그죠? For this plan. As well as for guidance. 그러니까 뭔가 우리 인생의 어떤 삶의 지표. 못지않게 또 교육의 목적으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A as well as B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디다? 앞에 있는 이 A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두고 이것만큼이나 이것 또한 그죠 이런 의미 때문에요. Science is of chiefest 이 최상급을 썼습니다. Value 했습니다. Of value에서 of great value도 아니고 of chief value도 아니고 of chiefest value입니다. 최고로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뭐가? 사이언스가, 과학이 이래야 됩니다.
in all its effects. 자, 그것의 모든 효과들인데, 이 효과는 is가 가리키는 science겠죠, 그죠?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영향과 효과들, 모든 효과들 가운데에서 learning the meanings of things, 어떤 사물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 보고 배우는 것, 좀 이런 뉘앙스입니다. Learning is better than, 뭐보다, 뭘 배우는 것보다 더 낫다? Learning the meanings of words, 그냥 용어들의 의미, 소위 말하는 어휘, 용어들의 어떤 의미를 갖다가 외우는 것보다 실제 상황이나 사물의 의미를 갖다가 보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 사물이 있으면 이 사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있죠, 이름이. 이름이 붙여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인식 속에는 뭔가를 보면 그걸 자꾸 이름을 짓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물이 있으면 뭔가 이 이름이 항상 따라다니게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 이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이라면 산, 강, 물.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러면 산, 뭐 당연한 소리지. 뭐 이렇게 가죠. 그죠? 그러니까 그 자꾸 글자 자꾸에 딱 이렇게 매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본래는 산은 산, 물은 물이라면 산과 물을 갖다가 직접 느끼고 체험해 보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이름에 얽매여 있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이름에 얽매이지 말고 실체를 갖다가 이해하도록 해라, 이래야 되는 겁니다. 자, whether for intellectual, moral or religious training, 그게 뭐 지적인 혹은 도덕적인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훈육의 목적이든 간에, 어떤 목적이든, the study of surrounding phenomena,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현상,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앞에 나오는 things죠, 그죠? 현상에 대한 어떤 탐구, 공부는 is immensely superior, 그죠? 훨씬 더, 이게 보면 이제 far 같은 의미죠. 아주 넓게,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far, by far 이런 뉘앙스죠, 그죠? 그러니까 superior, 비교급, 그 다음 to 나오는 거, inferior, superior, prior, 이런 것들은 다 비교, than 대신에 to를 쓴다라는 거, 그죠? superior to the study of grammars and lexicons, 뭔가 문법이나 혹은 그 문법을 갖다가 뭔가 형성하는 여러 가지 어휘들, 그죠? 이것들을 공부하는 것보다 뭐가 우리 주위에 있는 실상, 현상들을 갖다가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슈퍼리에 수승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뭔가 관념적인 것 같은데, 쌤이 이야기한 사물과 이름, 너무 이름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사람의 인품으로 딱 가서 보면요, 만약에 이 사람의 이름이 뭔가 장관이야, 국회의원이야, 우리 국회의원, 우리 만인의 어떤 그 뭐죠, 부거죠, 그죠? 때려야지 제 맛이 나는 국회의원이라고, 이름이 국회의원이라고 돼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의 실체를 이랬다고 보면은 이름이야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죠, 그죠? 누구나 지향하는, 뭐 누구나라고 하면 어폐가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속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추구하는, 우러러보는 그런 어떤 가치의 존재이긴 하지만, 이건 이름일 뿐이고 그 사람으로 가서 실상을 딱 들여다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카메라 앞에 딱 등장했을 때와 카메라가 딱 사라졌을 때 그 완전히 대비되는 그 모습. 그러니까 뭘 아는 게 더 중요하다? 국회의원이라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댐댐이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나 다 똑같은 의미, 같은 맥락입니다. 뭔가 철학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긴 한데요, 이 글을 제대로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there were still some important ongoing tasks. 여전히 아주 중요한 진행되고 있는 어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뭐냐면 in need of, 뭘 필요로 한다? compilation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 즉 이 필요의 그 바로 내용이 뭐냐면 compilation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동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이거는 뒤에 나올 내용인데, 일단 of가 나왔기 때문에 in need of, 뭐뭐를 필요로 하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뭐가 되겠습니까? 뭐뭐이 없는, 부족한,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완성을 할 필요가 있는, 내가 아직까지 하고 있는
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중요한 과제들이 있기는 했지만, I had expected that. 나는 됐디야라고 뭔가를 기대했다. 기대를 쭉 해오고 있었다. 좀 이런 의미죠. 현재, 과거 완료의 계속적인 의미로. 자, 궁극적으로, my feet. 내 발이, 우리 어디 발을 담근다 그러죠. 그죠? 그런 표현은 be concerned. 좀 in. 좀 이런 의미입니다. 내 발이 would be cleared. 내 발이 깨끗해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줄곧 해왔다. 이 말은 그것에서 발을 뺀다라는 의미죠. 그죠? 손을 뗀다라는 의미죠. 그죠? 그리고 and I would be free, 자유롭게 to seek pastures new 했습니다. new는 이제 ds 수식인 겁니다. 뭔가 새로운 어떤 초지를 갖다가 자유롭게 내가 찾아갈 수도 있겠다라고 줄곧 생각해 왔다. 이 초지 pasture new는 무엇에 비유했겠습니까? 유목민들이 뭡니까? 가축들을 갖다가 이렇게 방목에가 기르다가 그 풀이 다 사라지면 새로운 곳을 옮겨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뭔가 먼저 선발대가 나가가지고 아주 뭐 몇십 킬로 쭉 나가가지고 보니까 풀이 막 잔뜩 있는 데가 있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패스트 뉴가 좀 그런 어떤 신천지, 새로운 개척지 좀 이런 양수로 지금 의미로 쓰인 겁니다. 자, this is not to say. 그렇다고 이게 됐디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이런 의미입니다. 즉, 내 의도가 지금 이런 의도로 말하는 건 아니야. 이면서 I was bold. 내가 이 일에 실증이 났다든지. 근데 not by any means니까 not 하고 any 하고 걸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함단으로 줄이면 by no means가 되겠죠? 이때는 이제 의미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죠? 결코 아니다 이런 뜻이니까 이것은 내가 결코 never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실증을 느꼈다 하고 막 지쳤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라, 그죠? Not A, but B가 나오죠? But I was reluctant to. 드물게 나오는데, 요거 reluctant는 뭔가 좀 하는 걸 꺼려 하다 이런 뜻입니다. 막좀 하기 싫은데, 그렇지만 토종사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뭐 하는 좀 이런 뉘앙스입니다. reluctant to가. 나는 I was reluctant to be overtaken. overtaken은 이제 위에서, over에서 이렇게 딱 잡다니까 뭔가 압도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overtaken은 수동이니까 뭔가 압도당하다. 뭐 위에서 짓눌려 있다. 그래서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뭐 이런 등등의 뉘앙스로 쓰이는 겁니다. Prior stereotypical 우리 스테레오타입 하면 고정관념이죠. 형용사형 complacence 이거는 뭔가 편안함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현실에 안주하는 복지부동하는 좀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뭔가 정형화된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어떤 일상의 어떤 편안함에 그냥 푹 빠져 있는 좀 이런 뉘앙스죠. 번역하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되는 겁니다. 푹 빠져 있기가 뭔가 끄림칙해서 하기 싫었어.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to 부정사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that appeared 뭐뭐처럼 보였어. have been adopted. 지금 appeared보다 to 완료형을 쓰였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그때까지 줄곧 쭉 이어져 오는 모습을 지금 표현합니다. adopted by 하니까 누구누구에서 채용된, 채택된, 받아들여진 누구누구가 그걸 갖다가 수용한 이런 의미가 되겠죠. some of my contemporaries. 즉, 내 동료들 중에, 일부가, 나의 어떤 동료들은 거기에다가 푹 빠져가지고 안주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적인 일상의 어떤 편안함 속에 내가 이 사로잡히는 게 싫었다. 이런 말이죠. 그죠? 자, 근데 그때 나는 어떤 생각하고 있었냐면, when I was of the belief, 이래야 됐어. 그죠? believe that. 동격. 그리고 and the belief that.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 나는 I was of the belief that life was possessed of. 여기 또 나오죠, 그죠? possessed of. 요 뒤에 나오겠지만, 요 소유해서. 인생은 뭘 갖다가 소유하고 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의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해석하면 되겠죠? 자, of new. 새롭고, 그리고 다양한 기회들로 우리의 인생은 이루어져 있고. 즉, 지금 내가 쭉 하고 있는 이 일만이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and that I was of the belief that I still 나는 여전히 had wide 지금보다도 더 넓은 뭔가 내가 경험해야 할 그런 지평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나는 갖고 있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얘 동료들 중에 상당수는 뭐다 뭔가 그 안락한 딱 틀에 박힌 스테레오티피컬한 그런 삶의 어떤 뭐라 안락함에 푹 빠져 있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가 싫었다. I was reluctant to be overtaken by. 야, 이렇게 가는 거죠. 됐죠? 자, 여기까지 오브의 소유. 일단 소유를 중심으로 보면서 또 구성과 관련된 표현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유의 반작용적 의미인 박탈, 반작용적 개념인 박탈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미들을 갖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